안녕하십니까. 한국 오라클의 영업대표 이창현. 차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구축 사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아서 좀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클라우드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성공 사례를 4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의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정원 컨설턴트님, 저희 그 중견 기업들이 당면한 IT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라클에서 ERP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담당하는 사업부 자체가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면 대기업과 동일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소기업 특유의 어떤 좀 인력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또 다르게 그 겪는 부분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이제 확장성 문제인 것 같아요. IT 시스템 관련해서.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예전에 소규모일 때 비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그 소규모일 때 도입했던 뭐 재무 전문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뭐 생산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비즈니스를 뭐 지원을 못하는 문제도 있고 요새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글로벌 시장 굉장히 진출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쵸, 예. 중국이나 멕시코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국내에서밖에 못 사용한다던가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통합성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통합성 문제는 어떤 게 주로 발생한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서별로나 업무별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그때그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상재가 되어 있고 서로 연결고리 자체도 없는 경우도 많아서 같은 일을 뭐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그렇게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아무래도 ERP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통찰력이나 좀 이런 데이터 분석 같은 문제도 발생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트랜잭션 처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에만 이제 처리를 잘하는 거에 ERP 시스템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얻기라는 게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스맥이라고 해서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뭐 소셜, 모바일,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같은 최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새는 또 IoT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뭐 시스템 자체가 조금 낙후되고 업그레이드 안된게 많아서 이런 최신 기술 자체는 정말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그러면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담이지만 앞전에 이제 GE 디지털에서 김성진 상무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오늘 와서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하려던 얘기랑 굉장히 일맥상통해서 클라우드를 보는 관점이 사실 업체에 관계없이 비슷하구나라고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가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처럼 비용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ERP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ERP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뭐 하드웨어 사야 되죠. 서버실 구축해야 되죠. 라이센스도 이제 앞단에 굉장히 큰 금액을 드리고 구축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초반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쓰고 우리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 성장을 해서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이제 기존에 앞단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일단 필요한 기능만 그때그때 추가하고, 또 기업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저희가 뭐 구축형 시대에서도 업체들이 늘 패치라던가 뭐 기능에 대한 보완 같은 걸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냈지만 뭐 벤더사에서 낸게 실제로 고객사 시스템에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죠, 걸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를 별로 별도로 따기 때문에
뭐 5, 6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제 업체에서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오라클 같은 경우도 1년에 평균 한 2번, 2번 정도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늘 언제나 최신형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성능이랑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뭐 어떤 고객사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 이제 사내에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게 더 보안도 훌륭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벤더 측에서 뭐 보안이라던가 성능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가용성 자체도 99.98%, 99.95%로 굉장히 서버 가용성이 좋은 상태고, 접근성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가 어차피 외부로 접근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외부로 접근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실 수 있는 기업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같이 이렇게 어디서든지 다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때그때 또 기업 상황이 변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모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치 기간 및 속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속도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이 뭐 프로젝트를 하기 전 단계에 프로비전이 되는 상태가 얼마나 빨라지는가. 네. 그러니까 구축형이라고 하면 뭐 하드웨어 사고 앞단에 갖춰야 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뭐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한 2, 3일 내에 프로비저닝을 해주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구축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앞단에서 G디지털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ERP 프로젝트 한다라고 하면 2년, 3년, 뭐 요새도 1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클라우드 ERP 프로젝트 할 때는 저희가 달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이제 주로 네. 얘기해서 12주, 16주, 뭐 짧은 데는 7주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가 네 가지의 장점을 통해서 클라우드가 왜 필수적으로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사례는 저희가 발라드라는 업체인데요.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발라드는 이제 캐나다 회사이고요. 연료전지를 사용을 해서 뭐 버스에다가 그런 연료전지를 부착을 하게 해서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79년에 배터리 연구소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한 500명 정도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럼 이 회사가 클라우드를 고려한 배경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글로벌 패키지,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니고 글로벌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회사는 성장을 하는데 기능이라던가 그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서포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또 시스템 자체가 뭐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만 워낙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고 하나의 시스템에서도 뭐 시스템 간의 기능도 중복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페이퍼 잡도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극복을 하고 이런 수작업을 좀 전산화를 어떻게 할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했는데 클라우드 벤더들은 되게 다양히 있잖아요. 근데 왜 오라클하고 함께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발라드에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또 네. 이제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 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점을 보시면 이제 이런 기준으로 그 ERP 벤더사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설치를 해서 구축 리드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 네. 오라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일 내에 프로비저닝이 되고 구축 굉장히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네. 뭐 비즈니스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급변하는 비즈니스를 잘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잘 담아내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좀 덜 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주기적으로 제품의 업데이트가 얼마나 잘 됐는지도 그쵸? 따졌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라클 ERP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IT 시스템 자체에 이제 기존의 IT 시스템을 굉장히 뭐 시간이라던가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을 오라클이 해주기 때문에 좀 손쉽게 IT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측면도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라클을 선택하게 되었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발라드 업체, 발라드 사에서도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니까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세부 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그 발라드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재무나 뭐 구매 쪽, MRO 자재 쪽 구매 쪽, 뭐 HR을 도입을 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또 이제 수주 사업,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생산 쪽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가 다 ERP로, ERP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뭐 ERP를 새로 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바꾼다라는 거는 회사에서 굉장히 큰 쉽지 않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원진들의 굉장히 어떤 확고한 의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 같은 게 필요했고, 발라드 같은 경우도 임원진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도 이제 제 시간 안에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현실적인 기간을 가져갔던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뭐 프로젝트 리소스를 어떻게 충분히 도입할 건지, 그리고 어떤 타임라인을 가져갈 때도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제게 좀 충분하게 가져갔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변화 관리는 사실 모든 ERP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변화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ERP가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모든 조직원들이 다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클라우드가 좀 되게 좋은 개념이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구축형 ERP를 쓰시는 고객들이 망설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뭐 벤더와 또 업체들이 또잘 협업을 해야지 이루어질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럼 구체적인 클라우드 구축 이후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발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효과를 정성적인 거랑 정량적인 걸로 두 개로 나눴는데요. 정성적인 건 보시면은 발라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제 회계적인 작업을 저희 어떤 유연한 재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계 데이터를 잘 집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무 보고나 아니면 재무 마감 시간 단축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고 있고, 뭐 엔드투엔드로 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로 흐르면서 자동화를 통하고, 기존에 매뉴얼로 진행을 하던 걸 자동화를 통해서 유통이나 물류망 개선에도 도움이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많이 좀 뭐랄까 최적화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정량적으로 따지면 저희 또 이런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무래도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라던가 아니면 인건비를 이제 봤을 때한 5%에서 3%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이낸셜 이제 FTE 이피션시라고 하는 거는 풀타임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어떤 특정 업무를 할때이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제 풀타임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 만에 끝낼지를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출된 업무 자체가 한15% 줄어들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일이 걸리던 게한 85일로 걸린다. 생산성 증가로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업무 생산성 증가가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다 숫자로 한번 해봤더니 1.49 밀리언? 한 사람에 한 10억, 한 11억 정도가 될까요? 한 1년당 한 11억 정도가 이제 베네핏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한데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 그 서베이 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 계시는 회사에 맞게 저희가 직접 별도로 이제 레퍼런스 소개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레퍼런스 소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다잘 아시는 카카오톡 쓰시죠? 예, 카카오가 있고 그다음 스타트업 아까 질문 주셨는데 좋은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인수합병 과정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기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카카오는 뭐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설명 안 해드려도 다들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쵸? 왠지 그 카카오톡 이런 소리도 저절로 생각나는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는 저희 이제 기존에도 ERP 고객이셨고, 이번에 도입한 솔루션은 이제 오라클 소싱 클라우드라고 해서 전자입찰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소싱 클라우드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카카오처럼 비제조기업이라던가 제조기업에서는 이제 뭐 물품 구매하는 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보통 이제 공급자를 마켓에서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네. 공급자가 이제 뭐 공급자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공급자를 이제 저희 그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구매하려고 하는 물품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단독으로 입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경쟁 입찰도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소싱 클라우드는 그런 경쟁 입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협력업체한테 저희가 입찰을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거기에 협력업체가 응찰을 하는 거죠. 입찰에 대해서 이제 응대를 하고, 그런 시스템상으로 이제 어떤,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일단 계산을 해줘요. 어떤 회사가 이제 이 입찰에 가장 저희한테 유리할 것인가라고 해서 입찰이 끝나고 나면 그 회사를 대상으로 구매 계약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제품입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해서 뭐 업체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이력 관리 이런 쪽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카카오는 뭐 서비스 기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구매하는 물품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왜 소싱 클라우드를 도입했을까요? 근데 뭐 제조기업이 아니어도 사실은 구매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MRO 네. 자재도 있고 뭐 인프라도 있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만약에 소싱 클라우드가 없다라고 하면 뭐 협력업체를 관리한다던가 입찰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인력의 낭비도 좀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소싱 클라우드를 검토하신 것 같고요. 소싱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저희 보시면 3월에 이제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픈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러한 소싱 클라우드는 어떤 기업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갈까요? 소싱 클라우드는 뭐 딱히 인더스트리에 이제 뭔가 고정되어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를 하는 기업이라면 그렇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구매를 하는 기업이라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특히나 그런 구매하는 물품이 굉장히 많은 회사, 뭐 유통업체라던가 뭐 이런 회사라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ERP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제품만 클라우드로도 이용을 별도로 하실 수가 이제,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고 이 영역만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회사한테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싱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양한 업체들하고 좀 코어가 필요하고 그 업체들이 좀 입찰의 투명성 같은 걸좀 보고 싶어 할때 그걸 도입한다면 뭐 입찰 주관 업체나 또 참여 업체들도 서로 믿고 이제 합리적으로 결과를 좀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회사의 또 레퓨테이션도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입찰이나 어떤 구매 과정에 대해서 히스토리도 관리가 되고, 그런 네네. 게 굉장히 투명한 어떤 구매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되게 같습니다.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카본이라는 회사인데요.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카본은 요새 굉장히 핫하죠. 그 3D 프린팅 제조업체로서요. 영국에 있고요. 이제 3D 프린트 관련해서 뭐 프린터 관련된 하드웨어도 생산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2013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회사고, 스타트업이네요. 예, 완전 스타트업이죠. 근데 회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작년 2016년 같은 경우는 10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 이 회사는 그럼 왜 클라우드를 도입했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그 스타트업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제품들을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을 했었는데, 뭐 재무나 인사 생산 관리를 도입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회사가 진짜 빨리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구글 벤처나 GE 벤처한테 한 2천억 정도도 펀딩을 받으면서 회사가 굉장히 성장이 가속화되고 상당하네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솔루션만으로는 비즈니스가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아까 스타트업 질문을 주셨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죠?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카본 얘기 좀더 하고 싶은데요. 아, 예,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예, 앞전에 했던 얘기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아까 카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여기도 이제 단계적으로 ERP를 도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네. 뭐 파이낸셜이라던가 그다음에 구매, 그다음에 인사 관리하는 쪽, 그다음에 서비스 관리하는 쪽을 도입을 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SCM이랑 재고 관리하는 거 원가 관리를 도입을 했는데 네. 이 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면 첫 번째 도입할 때 4개월이 걸렸고요. 아, 정말? 두 번째가 3개월이 걸렸어요. 엄청 짧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지금 뭐 제가 제품을 큰 제품 군 단위로만 얘기했지만 이 하단에는 제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양하죠. 예. 이렇게 좀 빨리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희가 오라클이 제공하는 뭐 모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최신의 어떤 선진 사례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겠다. 네네. 회사가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 어떤 ERP를 굉장히 커스터마이징하지 않고 오라클이 제공하는 선진 사례를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빨리 유연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빨리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페인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NCR은 National Cash Register라고 해서 미국 회사인데 이제 뭐 회사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키오스크라던가 버스라던가 네. 모바일 뱅킹 솔루션, 뭐 ATM, 바코드 스캐너 같은 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NCR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EBS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네. NCR이 이제 최근에 텍사스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디지털 사인보드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텍사스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제 레거시 ERP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NCR에 인수합병되면서 NCR에 이제 사업부가 된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인수합병을 했었을 때 또 두 네. 업체들이 쓰고 있었던 솔루션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모기업 대상, 모기업 ERP에다가 모기업 네. ERP를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자기업을 들어오게 하는데 네네. NCR 같은 경우는 그러기에는 좀 인력도 부족했고 좀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서 네네. 텍사스 디지털 시스템을 아예 이제 ERP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디비전 하나를 ERP 클라우드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NCR이 그 텍사스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ERP 클라우드로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우리 회사와 기존에 쓰고 있던 EBS 제품이랑 이제 좀 인터페이스도 잘 되고 데이터도 잘 관리되는 걸 원하기도 했었고 네. NCR 자체도 이제 점진적으로 ERP 클라우드로 이제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런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이제 하나의 디비전에 ERP 클라우드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 수 3만 명이 넘고 네. 규모가 상당한데 클라우드 도입 효과가 어떻게 되죠? 보시면 이제 뭐 NCR에 3만 명이니까 뭐 텍사스 디지털 시스템은 좀 더 작게 인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기존에 뭐 레거시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뭐 기존 NCR 모기업과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도 ERP 클라우드가 굉장히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빠른 실행력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기존의 수작업으로 많이 진행하던 프로세스 자체가 자동화 프로세스로 많이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 도입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중에 서베이를 받고 직접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Q&A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좋은 질문 하시면 세 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종원 컨설턴트님 세 분 이름 좀 적어주시고요. 네, 답변하시면서. 네. 제가 보니까 오늘 그, 뭐야, 그, 이창현 영업 대표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약간 네. 보니까 그, 뭐야, 종편 MC 필이 좀 나는 것 같아. 똑같지 않은데, 아. 약간 종편 MC 필이 좀 나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아니라. 영혼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 이분이 약간 그, 처음 하시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저도 처음에 제가 11년 전에 처음 방송 처음 할 때, 생방 처음 할 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8분 30초 동안 제가 진행자인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어가지고. 네,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분도 오늘 참 잘하시네요. 그냥 저 이분들이 오늘 열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업대표가, 사실 영업대표가 이제 모든 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과연 고객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그런 것들을 질문으로 본인이 이제 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보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소싱 클라우드인데 기존에 이미 그 ERP가 있었던 거죠.네. ERP가 구축형이 있었던 네, 겁니까? 구축형 ERP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처럼 요새 보면 아까 소싱 클라우드라는 것도 옛날에 10년 전에 없었던 겁니까? 그런 것이,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 이미 기업이 구축형이 있더라도 분야별로 이렇게 클라우드 ERP를 분야별로 모듈화된 것들을 같이 붙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것도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것도 사실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ERP 클라우드를 저희가 얘기하는데 사실 코어라고 할수 있는 뭐 재무를 꼭 ERP 클라우드로 옮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소싱 클라우드처럼 이제 좀 엣지 제품들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먼저 도입해 보는 거. 그리고 회사가 이제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도입이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도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뭔가 이런 그 IT 프로젝트 할 때는 뭐 차세대 프로젝트, 뭐 빅뱅, 뭐 이런 애인데,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죠? 네? 필요한 곳에 일단 빨리 신속하게 뭔가 작게라도 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전 이제, 이 대표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ERP 좀 많이 만나실 텐데, 고객의 어떤 반응이랄까? 아니면 고객의 어떤 그 니즈 같은 것이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초반에 한 2년 전부터 클라우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어떤 기업은 갔더니 클라우드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라고 한 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정말 지날수록 먼저 물어보시는 고객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심지어 이제 공공기관은 사실 도입하는데 좀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검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클라우드 말도 꺼내지만 이랬다라고 하면 요새는 그러면은 너네가 가진 제품은 뭐야? 한번 설명해봐. 이런 단계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이 대표님 어떠세요?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바뀌지 종편 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보고 오니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붐에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입찰한 시장 규모가 10조 이상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이렇게 정책을 표방하시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하다 보면 또 연관 기업체들, 중소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좀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이제 많은 분들 질문하셨으니까요. 이규매님, 현재 많은 기업들이 방향성은 알지만 쉽사리 컨설팅을 받기도 힘들고 컨설팅을 받더라도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내부 전산 인력이 우리 인프라를 클라우드 전환시키는데 작아진다니라 해야 할까요? 그런 프로세스가 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가진단 프로세스라고 하시면 일단 저희를 보시면 저희가 가서 지금 어떤 레거시를 쓰고 계시는지 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별로 다 프로세스가 다르고 어떤 거는 이제 자체 개발하신 것도 있고 솔루션을 쓰시는 것, 패키지를 쓰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규면님께서 제가 어디 근무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뵙고 싶습니다. 찾아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뭔가 아까 그 기존 내 시스템에서 이걸 다 걷어내는 게 아니라 저 아까 카카오처럼 뭐 내가 여기다가 뭘 쉽게 붙일 수 있을까는 진짜 한번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자가진단 어떤 뭔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든지 온라인으로 뭔가 한번 그런 것도 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지훈님. 전지훈님한테 질문이 여러 번 하셨는데, 외부 ERP의 경우 담당자 의존도가 높아서 일 처리를 하나 하려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 바뀌게 되면 또다시 거기에 따른 로스가 생기는 일이 잦은데, 담당자 의존도가 높지 않게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리고 고객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줄수 있는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담당자라는 게 이제 이거는 아마 좀 예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보면 SI, 그 ERP 많이 또 회사도 없어졌잖아요. 또 많이 또. 그런 게또 많이 있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SI 프로젝트로 도입된 ERP와 다르게 매뉴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입하실 수 있고, 고객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줄 수 있는지요. ERP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드민 권한을 다 드리고요. 대신 클라우드 특성상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 외에는 네. 이제 고객사가 뭐 컨피규레이션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사마다 자기의 특성에 맞게 컨피규레이션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전준님께서 또 중소 중견기업이 도입을 제일 꺼려하는 게 확장성의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구축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신규 설비나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전산도 바꿔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자체 개발로 인력을 운영하는 게 훨씬 속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오라클을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외려 확장성 때문에 저희 ERP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립 앤 리플레이스라고 해서 회사 규모가 이만했을 때 도입했던 제품과 회사가 성장했을 때 필요한 제품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작은 규모일 때 기준으로 도입했던 제품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그런 규모밖에 못 쓰는 제품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네. 성장했을 때 반드시 바꾸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라클 ERP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다 쓰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체인지를 하시는 문제가 없고 또 물론 사용료 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듈을 쓰지 않다가 뭐 A라는 서비스를 쓰지 않다가 B라는 서비스를 쓰게 될 때 뭐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뭐 사용료 안에 그런 거를 셋업해서 쓸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확장성 면에서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태일님은 신규 클라우드 구축 시에 기존 보유 라이센스 활용이 가능할까요? 클라우드용 라이센스 별도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 영업대표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라클 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이투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오라클 라이센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건지 네네. 그런 거 아마 이제 영업대표님이 컨설팅을 해주실 거예요. 서베이 남겨주십시오. 네. 김효숙님,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신 후에 인프라 경비뿐만 아니라 인력비 부분은 효과를 얻으신 것인지요? 인력 뭐 네, 이 절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발라드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그 인건비가 한 15% 기존에 이제 뭐 100일이 걸렸던 일이 85일이 걸리는 거 보면. 사실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이라던가 비즈니스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인력비 부분도 효과가 생산성 증가가 있으니까요.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의심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들어서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근식님, 오라클 클라우드의 기반 OS는 무엇인가요?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아, 저 물어봐야겠는데요.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지영님, 클라우드 ERP로 소규모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당연히 아까 스타트업도 말했고 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겠죠. 네. 일단 빨리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님,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윗분들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윗분들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효과적일까요? 네, 이제 윗분들이 뭘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고객사 가서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또 고객사가 저희 제품을 도입하고 싶어 하면 이제 내부 승인을 타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저희가 트렌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뭐 트렌드로 얻을 수 있는 TCO 관점에서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동종업계 사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좀 윗선들을 많이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진서님, 스타트업에서 인사 총무 파트를 맡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인사 쪽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인사 담당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네, 뭐 인사 쪽도 저희가 HCM 솔루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기본적인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뭐 채용이라던가 아니면 인재 관리하는 업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존의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도 클라우드로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어떤 탤런트 관리 이런 것도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쉽게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영규님, 기존 구 시스템 ERP에서 클라우드 ERP로 넘어갔을 때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두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뭐, 기존 구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웹베이스로 제품을 다쓸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다쓸수 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뭐, UI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구 시스템적인 ERP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자분 이 대표님이 클라우드 도입할 때 문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있다고 하며 이런 분이 긍정적일 수 있겠다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면 뭐 긍정적이겠죠?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네네. 그 아무래도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정부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우일님, 유니 ERP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 중인데요.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회사 업무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가능할지요? 맞춤 보고서 생성 등은 자유롭게 가능할지요? 네, 당연히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SaaS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건들 수는 없지만 저희 제품 자체가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게 셋업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UI라던가 이런 것도 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굉장히 고객사가 특수한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파스에 올려서 그 익스텐션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맞춤 보고서 생성은 예,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하는 기능 자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성님, ERP를 클라우드로 사용할 경우에 로컬로 구축한 기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쉽지 않을 텐데요. 구축형과 차이가 없는지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프로젝트를 해보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AI를 쓰기도 하고, 뭐, SOA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업셋 써서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웹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대용량,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플랫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라고 하면, 인터페이스에도 크게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교수님, 기존 구축형 ERP의 경우 패치형이 정말 어렵고 준비할 게 많은데, 테스트 시스템에서 몇 번을 테스트하고 라이브 적용했었습니다. 클라우드 ERP의 경우는 패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렇죠. 구축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클라우드 ER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기능의 버전 업그레이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이 되고요. 한 달에 몇번 정도는 이제 그 오라클에서 패치를 다 치우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의 퀄리티 자체는 오라클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네. 고객사가 이제 저런 어려움은 좀 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그 경영자, 결국 이게 이런 거 도입하면 경영자에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이용규님께서 이 대표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둘중한 분이 직원 한 분이 대표라는 가정하에 연기 한 번만 해주세요. 대표님 꼬시는 방법. 그럼 이 대표님, 제가 이제 이 대표님 회사 대표야. 이 대표님 기한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클라우드 ERP.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대표님, 내년에 몇억 벌고 싶으십니까? 아,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내가 두배 성장해야 돼, 내년에. 몇억 버는지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알수 있어요? 어떻게? 클라우드 한번 도입해 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혹시 벌어 화를 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괜찮,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진하게 확 들어가잖아요. 확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의외로 대표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깨같은 글씨로 해가지고 보고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훅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잘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훅 들어가는 어프로치는 되게 좋은 어프로치 같아요. 네. 자, 오늘 그 질문, 하신 분 중에서 세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저희 네. 영업대표에게 연기를 시켜주신 네네. 이영규님이고요. 박우일님, 네. 그 다음에 전치우님.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치훈, 아, 전지우님. 전지우님 세 네네. 분.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세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렸고요. 지금 3시 32분이고요. 3분 뒤에 3시 35분에 세분 세션. 실제로 이제 이런 시대에 IT 담당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 3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